네, 오늘 다시 다음은 우리 그뭐 질문이니까 끝나고 한꺼번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우리 공식 초청자에게 우리 손정호 선생님이 끝나지 않은 연구에 대해서 좀 얘기하시고 그걸 참여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만들게 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아, 손정호입니다. 아, 실은 저희 국장은 작년에 서울국제에 참가해서 김윤미 씨의 낙타꾸리라는 작품으로 연출상과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대상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더 열심히 해가지고 한번 도전해보라고 이런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수생입니다. 아, 저희 작품 끝나려는 연극은 조금 내용은 좀 묶은 작품인데 연좌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연좌제에 관한 내용이고 이 작품의 작가인 오태용 작가의 조금 자전적인 내용이 어느 정도 섞여 있기도 합니다. 오태용 작가님이 자신의 블로그 붉은 수염이라는 블로그에서도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그 작가분의 형님이 월북을 했다는 것 때문에 그 가족들이 좀 고통을 받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작가의 자전적인 이야기가 어느 정도 섞여 있는 작품이고 이 연좌제라는 것은 지금도 어느 정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월북자인가 아니면 납북자인가 그 개념 자체도 모호하기 때문에 지금 납북자 가족들 국가에서는 뭐 월북자로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 가족들이 아직까지도 월북자 가족이라기 때문에 굉장히 뭐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신문이나 언론들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작품은 어떤 사회적으로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저기 지금 우리 고탱 작가가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좌제는 어떤 그런 사회적 이슈로 월북자들 그런 사회적 이슈를 다루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서울역제는 실질적으로 그래서 회장님께서도 오늘에서 말씀하셨지만은 순수 연극 그러니까 국가의 지원이 없으면 관객들이 들어올 수 있는 작품들 그런데 불구하고 반드시 이렇게 뭔가 사회적 문제를 관객들로서도 공유하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문제적 작품들을 갖다가 뭔가 할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존의 사범연극과는 굉장히 다른 변별력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작품도 어떤 재미라는 관점, 물론 관객 프로모션 측면에서는 재미도 있겠지만 과연 어떤 문제들을 담고 있는가, 그런 문제 이야기가 담고 있는 그런 스토리들도 좀 관객들이 주의 깊게 보시면은 관광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침 이제 저희 극단 같은 경우에는 저기 주인공 갖고 있는 이봉규 배우 지금 오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작가 박태영 작가님 그다음에 저희 배우분들 조성주 배우 딸 역할 며느리 역할이고 홍준영의 딸 역할 추가적인 사항들은 나중에 질문 시간이 있으면 그때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끝나지 않은 연극. 제가 페이스북 잠깐 나눠드리고 오태영 작가님의 끝나지 않은 이야기는 무엇이 굉장히 궁금하고 이 연극이 끝나지 않고 계속 대한민국에서 구현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